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줌 아이디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설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. 자, 기본적으로 또 설정할 때는 바로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. 눌러볼게요. 누르시면 일반부터 비디오, 오디오, 화면 공유, 채팅, 배경 및 필터, 녹화, 프로필, 통계, 가로가기키, 접근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. 일반부터 볼게요. 일반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,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이 컴퓨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,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컴퓨터가 아니라 또 다른 컴퓨터에서도 활동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서도 세팅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세요. 일반에서는 윈도우 시작할 때 나는 줌을 항상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듀얼 모니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이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고요. 회의 컨트롤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항상 여러분이 회의하시면 컨트롤 바가 이렇게 떡 뜨거든요. 그 바를 항상 표시를 해줄 거냐, 아니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렸을 때 내려오게끔 할 거냐, 아니면 Alt키를 사용해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거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저는 항상 표시를 합니다. 제가 표시를 해도 교육생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바가 항상 있어야지 저는 편한 것 같아요. 내가 회의에서 나갈 때 나에게 확인을 할 거냐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예를 들면 회의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나가기 버튼을 잘못 클릭했을 때 이 확인 버튼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수로 나가버리거든요. 그럴 때는 항상 나가기 버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뜨도록 하는 거, 그리고 내 연결 시간 표시하는 거 저는 되게 좋습니다. 물론 컴퓨터 아래 시간도 있죠. 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라 줌의 시간 기준으로 연결 시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, 아 지금 내가 교육 시작한 지 한 50분이 됐구나, 잠깐 쉬어야지 라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연결 시간 표시를 꼭 해둡니다. 비디오로 가볼게요. 제 비디오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노트북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비디오가 되어 있죠.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웹캠을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뜰 거예요. 그리고 HD는 이제 화질을 고화질로 할 거냐인데요. 고화질로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건지 보세요. 일단 이 화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게 화각이 좀 달라지죠. 그리고 줌에 있는 기능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필터 기능이거든요. 필터 기능이 뭐냐? 말 그대로 뽀샤시 효과입니다. 약간 차이가 있죠, 여러분? 제가 지금 약간 기름이 잘잘 흐르는 저녁 밤인데 이 필터를 넣으면 약간 뽀해집니다. 그리고 미러링은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. 여러분들 화면 기준에서 미러링을 보이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.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이 되게 어두운 곳이다 그러면 이거 체크하시면 좋아요. 차이가 많이 있죠? 앞에 조명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. 비디오 회의에 참가할 때 항상 비디오 미리 보기 대화 상자 표시,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, 여러분. 비디오 회의 참가하실 때요, 여러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. 그래서 미리 보기 대화 상자 표시하는 거 저는 필수라고 보고요. 갤러리 보기에서 화면당 표시되는 최대 참가자,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무료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25 참가자만 해당이 될 거고요.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49 참가자까지 해당이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하실 때 교육생들의 얼굴이 한 번에 보이는, 차라락 보이는 갤러리 보기가 25명까지 되냐, 49명까지 한 페이지에 되냐라는 것이 있거든요. 그래서 유료 버전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분들을 보는 게 좀 더 소통하는 게 더 편하겠죠.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스피커와 마이크 테스트를 다 여기서 하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내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배경 소음 억제라고 해서 사실 온라인 강의할 때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.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자동차 소리나 뭐 강아지 소리나 등등의 아주 작은 소음들도 교육생들에게는 전달이 되면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. 그래서 배경 소음 억제 기능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강의를 제가 직접 할 때는 항상 배경 소음 억제 기능을 높게끔 합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 키보드 치는 소리나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도 교육생들에게 낮은 것과 높음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낮음으로 할 경우에는 이 키보드 소리나 탁탁탁 하는 소리나 또는 이 클릭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. 그런데 높음으로 할 경우에는 진짜 들리지 않습니다. 신기합니다.
그래서 이 배경소음 억제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길게 눌러서 내 음소거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거,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. 여러분들이 회의하다가 스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음소거를 조절하시는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. 그다음 화면 공유 한번 볼까요?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에게 내 줌 윈도우를 표시한다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호스트로 화면을 이제 공유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줌 윈도우라고 할까요? 이런 줌에 대한 프로그램 윈도우, 이게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예요. 근데 사실 교육생들한테는 이게 보이는 게 불필요할 경우가 있고요. 저의 경우에는 이 줌 강의법을 알려드리고 이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는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진행하신 강의에 따라서 체크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